조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타투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연습 나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선수분들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경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직구를 던지게 된다면 홈런 한번 쳐주십시오.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회 대구팀 푸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계속 실례했습니다. 원하나 좀 편집. 일단 한번 가볍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이고, 아이고. 벌써부터 폭투가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제 쓸데없이 연습을 너무 많이 했네. 사인 한번 주고. 네. 물론 받지 않습니다. 네. 먼저 개인 사인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잡고 그래서 와인드업 딱 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하나, 아, 네네.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요거 와인드업. 와인드업. 하나, 둘, 둘, 셋. 하느님! 라스트 한 분 더! 집에서 했습니다. 이제 마운드와 포수 사이의 거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18.64m가 나와가지고 제 발걸음으로 19걸음 떨어진 곳에서 던졌는데 그 연습장에서 던지는 것도 되게 긴장이 되는데 마운드에서는 얼마나 긴장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재미있는 웃음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 게 목표로 바뀌었고요. 이제 처음에 시구 연습할 때만 해도 하나 멋있게 던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17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제가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거 맡은 덕분에 이렇게 시구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여러분 한국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구 팀푸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5월 20일 날 개막식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갑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6번 타자 김진차. 7번